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마카오에서 에이전트 일을 횟수로 2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갬블러로 직업을 하려고 했었다가 포기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스라고 합니다. 그 카지노 에이전트라는 게 네.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가시면 카지노는 오픈돼 있죠. 들어가면 큰 로비에 있는 수백 개의 그 게임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를 일반 객장이라고 하고요. 그 2층, 3층 위에 VIP 룸이 있습니다. 거기 VIP 게임 하시는 분들을 초대하고 VIP 게임을 알려드려서 거기 게임을 하시게 모셔드리고 게임을 하는 기간 동안 도와드리고 케어해드리고 게임하는 금액에 따라서 카지노로부터 이제 커미션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 카지노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카지노와 연결된 여행 가이드 같은 느낌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VIP만 상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많이 봤겠네요, 실제로. 직접 만나신 분들은 재력가,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뭐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케어해드렸고, 이제 뭐 연예인이라든지 우리 스포츠 선수들 사건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S모 그룹 아이돌 여그룹 출신의 연예인이 이제 사건 사고가 났었죠. 그분이 마커에서 한 10억 정도 된 돈 탕진을 했었고요. 네. 그 외에 많은 연예인들이 탕진을 많이 하셨었고, 그다음에 뭐 약간 사건 사고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보기도 했었고 제가 아는 선배 에이전트들이 한테 직접 듣기도 했었고 했습니다. 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일들을 실제 이제 거기 마커에서 살면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 일은 채용 공고가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 통해서 공고도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공고 전혀 없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왠지 그냥 얘기 들으면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막연하게. 아무래도 VVIP를 만나면 게임하시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커미션도 당연히 따라서 커진다고 보시기 때문에 수입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커미션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 고객이 기분 따라 주는 거예요? 커미션은 정해져 있습니다. 홍콩 달러를 거기는 사용하거든요. HK. 예를 들어 뭐 1000달러 게임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손님께서 그냥 이기든 지든 게임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배팅 있는 돈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롤링이라고 합니다. 거기 비례해서 1.5%에서 2% 비율대로 카지노에서 정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카지노에서도 정산을 해주고 또 고객한테 따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손님의 기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제 손님께서 한 이틀 2박 3일 일정 동안 1,000만 원을 이기셨다. 그러면 기분 좋아셔가지고 50만 원을 주실 수도 있고 100만 원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 싶은 거 뭐 있냐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있죠.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케어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되게 비밀을 지켜야 될 게 많겠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 직원끼리는 알 수 있더라도 저희가 에이전트로 일하는 동안에는 뭐 메신저로 사진을 찍어서 유출한다든지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누구 왔다 이렇게 발설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손님이 서비스 받은 에이전트 사무실을 알기 때문에 엄청 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을 바로 못하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 추방당할 수도 있고 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절대 비밀은 유지하는 게 저희 업계에서는 암묵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들은 이제 재력도 다 있으신 분이니까 도박을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예, VIP고. 그러다 보면 정말 케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비밀스러운 것들도 케어해 주나요? 일단은 비밀스러운 거는 이제 라스베가스를 역전한 카지노의 메카고 카지노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유흥도 세계 탑클래스 정도로 유흥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KTV, 그 다음에 사우나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안마시술소나 그게 스케일이 건물 통으로 4층, 5층을 쓰고요. 거기에 중국 본토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랑 동남아에서 이쁘다는 아가씨들이 거기에 일을 하러 오는데 제가 직접 본 거는 한 150명에서 200명까지 런웨이처럼 이렇게 선을 보이는 아가씨들 한 150명 이상까지 본 것 같아요. 그 한 건물에 근무하는 아가씨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로컬 클럽. 강남 클럽이 핫하듯이 거기도 클럽이 어마어마하게 핫하거든요. 또 미인들도 엄청 많고요. 다양한 국적. 중국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한국, 일본, 러시아까지. 그런 업소 싫어하시는 분들은 클럽도 같이 동행하기도 합니다.
VIP들은 네. 어떤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도박 외에? 아 이게 진짜 야구 메이저리그와 KBO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신수 선수가 내가 메이저리그 갔더니 너무나 큰 서비스와 혜택 때문에 다시 마이너리그에 가기 싫었다고 루팍도사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거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카지노는 자본주의 논리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VIP 게임을 하면 어떤 서비스가 있냐. 네. 일단은 드시고 싶은 거 얘기하시면 네. 저희가 다 준비해드립니다. 뭐든? 네. 키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음식이나 이런 걸 주문하는 따로 룸이 있어요. 거기 직원들이 다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네. 거기에서 간단히 할 수 없는 요리라든지 그런 거는 호텔 요리팀에 얘기해가지고 따로 이제 룸 서비스로 갖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체력이 되신다면 네. 24시간 게임 하시면서 거기서 4끼 5끼 호텔 음식으로 다 네. 제공을 해드려요.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도박을 24시간 할 수가 있느냐면 큰 돈을 배팅을 하고 내가 이겼을 때 마약할 때보다 3배에서 5배 이상의 도파민이 더 나온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의학 박사들이 쓴 논문에 나옵니다. 네. 3배에서 10배까지도 최고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도파민이 느끼면 사람이 피로감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예쁜 미녀나 연예인이 옆에 있어도 쳐다보지 않아요. 지친 줄도 모르고 한마디로 약을 계속 주입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각성효과가 있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중에 3일 동안 잠 안 자시고 식사하시고 그냥 술 조금씩 드시면서 3일 동안 게임하시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VIP 게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선 잘 알 수 없는 막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아, 안타깝게도 그런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게임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좀 부푼 희망과 네.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지만은 네. 카지노라는 데는 한마디 거대한 산이고 그래서 우리 개미들이 네. 이긴다는 생각으로 덤비지만은 네. 어떻게 큰 산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네. 공룡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현지 사채 같은 거요? 네. 네, 사채죠. 대부업도 네. 아니고 사채를 이용하시는데 네. 중국 사채업자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래 근무하신 분한테 직접 전해드렸고 거기 한국 교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 한국 직원들한테도 못 빌리고 해서 이분이 수소문해서 중국 삼합회라고 하죠. 그 삼합회가 마카오로 넘어와서 사채나 이런 이제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한국 여권을 맡기고 사채를 빌렸다가 잘못되셨어요. 근데 네. 문제는 걔들이 너무 악랄한 게 이제 돈을 독촉하면서 감금하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 돈을 회수를 못 받으니까 네. 한국 남자분 살해하셔가지고 네. 그 마카오 현지 나무에 건 사건이 있었어요. 나무에 걸었다고요? 네. 네. 그 시신을 마카오 경찰서 근처에 나무에 걸어서 그게 마카오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사건이지만은 네. 우리 교민들은 다 알고 있고 거기서 오래 현업하신 분들도 알고 네.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경찰서 앞에 걸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네. 걔들이 자기네들 그 위용이나 경고 의미로 우리 돈 못 쓰면 이렇게 된다. 경찰도 우리 못 건드린다. 네, 경찰도 못 건드리는 중국 마피아 삼합회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네. 중국 규모도 크고 진짜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력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법 돈을 벌려고 넘어왔는데 자기 애를 우습게 봤다. 그래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 10몇 년 전에 있었어요.